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갖기 직전에 저희 집 상황은 그동안 제가 몇번 말씀드려서 아실 거예요. 또그 얘기를 하고 싶네요. 제가 아침, 일요일 아침이죠. 일요일 아침에 이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고, 또 그러기 때문에 또 거실에서 이 시간이 또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여건상, 아침에 이 남편이, 어떤 컨디션이나, 남편의 입장에 따라서 얼마든지 사다는 어떤 격정이나 마음의 불편함 가운데서 우리를 시련하고 시험할 수 있는 어떤 시기나 형편인데 매 시간마다 하나님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마음의 합으로 베푸시는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는 제가 씻고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남편이 벌써 준비를 하고 어떤 일에 몰두를 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남편이 우리 각 사람마다 참 어떤 특질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받을 때라든지 또 어떤 가치를 두고 있는 부분들, 이것들이 다 다른데, 남편은, 살아온 환경이 그랬다 하더라고요. 밥을, 식사를 한 끼라도 거르면 안 되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시댁 식구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형님도 예전에 이렇게 혼자 이렇게 사시는데도, 갑자기 그 집에 이렇게 가더라도 늘이 식탁이 풍성해요. 근데 혼자 계시는데도 잘 드셔요, 먹는 거를. 보통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혼자 있으면 대충하고 안 먹든지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 형님은 언제 가든지 간에 참 풍족하게 이렇게 갖춰져 있고 또잘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면서는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혼자 외롭게 사시는 분이 또이 먹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귀찮아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잘 이렇게 챙겨 드시게 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면서 감사했는데 저희 남편도 그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했을 때 굉장히 그때 이제 맞벌이를 하고 있었는데 결혼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매 끼니마다 챙겨줘야 되는 게. 그때는 세끼 식사를 했잖아요. 그렇게 이제 맞벌이를 하고 보통 이제 회사 다닐 때는 점심은 회사에서 해결하니까 상관없지만 아침하고 저녁을 꼭 챙겨야 되는 거예요. 나는 힘들 때, 싱글로 살 때에도 힘들면은 먹는 걸 포기하고 쉬는 거를 선택하고 이런 습성이 있는 건데 남편은 꼭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어떤 습성들이 배양된 습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하나님을 모르는 입장이고 또내 이기적인 습성이 강하고 그걸 추구하는 입장에서는 그걸 굉장히 힘들게 했죠. 그리고 마음으로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이해가 됩니다. 그 형편들이. 그래서 요 시간 되기 전에 저는 남편이 그때는 제가 식수로 들어가기 전에 남편은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깨우지 않고,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몇십 분이 있었기 때문에 식수로 들어갔는데 들어가기 전에 남편의 아침에 드실 식사 준비를 마쳤어요. 혹시 남편이 원하면 바로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어떨 경우는 제 시간이 끝나고 이렇게 같이, 저는 그러고 싶은데 같이 먹고 싶은데 남편이 시험 받고 어려울 때는 그것 자체도 문제를 삼더라고요. 이게 남편의 어떤 것이 아니라 사단의 시험 가운데서.
그런 영적인 부분을 이해를 하면서는 그런 시험을 받지 않게 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미리 준비를 이제 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씻고 나왔더니 한 15분, 20분 정도 여유가 있어요. 8시가 되려면. 그래서 이제 남편이 활발하게 어떤 거를 하고 있길래 남편에게 남편, 야, 여보 식사를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 드시겠어요? 아니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마음이 가볍고 기쁜 마음으로 끝나면 저랑 같이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이제 드냐면 만약에 내가 아침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의 어떤 까탈스러운 어떤 그 입장에 의무감에서 또 결과로 어떤 내 마음의 진실한 동기가 아니라 준비도 안돼 있는데 내가 사단의 어떤 유혹에 이끌려서 남편을 외향적으로 편안하게 해주고 당신 지금 드시기를 원하면 내가 지금 챙겨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만약에 외향적으로만 마음은 준비도 안돼 있으면서 이렇게 만약에 했다면 저는 예전에 이걸 습관적으로 잘 했던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랬다라면 만약에 그럴 경우에 나는 남편한테 물으면서도 어떨까요? 아, 나중에 먹겠다고 해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먹겠다고 했을 때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고 어떤 사단이 제시한 그 시험 가운데서 그냥 감각적으로 감각적인 어떤 신과 이런 식으로 갔을 테고 만약에 먹겠다고 지금 먹겠다고 대답을 했으면 어떨까요? 한 2, 30분? 이때 이제 준비를 어떤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겠죠. 여보, 아니면 어떤 호소를 또 하든지요. 지금 먹지 않고 나중에 먹을 수 있는 어떤 유인하는 어떤 말을 하면서 예, 요 생각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드려지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요 이해가 그런 내 마음과 다른 그런 일들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고 싶지 않게 하는 소원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남편이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때내 마음의 행복이 밀려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취급하시는 실제의 임재로 다스리시는 그런 축복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밀려오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서. 그리고 나는 과거에 이런 여자가 아니었는데 정말 하나님을 알고 배워가면서 하나님이 실제로 계신 분이고 또 그걸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할 때에 바로 응답하시고 우리 마음을 치료하시는 그분으로서 제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참 좋고 만족스럽다는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주셨고 또 이제 그러니까 어때요? 더 마음이 이제 활발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제 컴퓨터를 켜서 세팅하는 과정에서 어떤 게또 보이냐면은 저희 뒤편이 침대거든요. 저희는 거실에도 침대가 이렇게 하나 있는데 요 배경이 뒷배경이 침대이기 때문에 이불이 요 단정하게 개어져 있어도 침대 위에 올려져 있으면 이 화면에 이불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제가 남편은 이런 상황을까지는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남편한테는 얘기를 하지 않고 그동안 남편이 여유가 없어서 이불을 안 깼을 때든 아니면 이불을 개서 가지런히 뒤쪽에 놓여 있든지 간에 그동안 꾸준하게 제가 남편한테 어떤 요구를 하지 않고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이불을 개서 아니면은 개어진 이불이 뒤에 이제 배경에 비칠 때에 요 이불을
한쪽으로, 어쩔 때는 다른 방에다 옮겨놓기도 하고, 어쩔 때는 요제 옆에 의자가 하나 있는데, 의자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화면에 배경이 잡히지 않으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요 일을 이 묵상 갖는 시간 동안에 꾸준히 남편한테는 요구하지 않고 이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어느 날부터 이걸 따라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마음으로 푸시하지도 않았는데도.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옆에 제가 하지 않고 남편이 아무 말이 없었는데, 주고받는 말이 없었는데, 요 이불이 내 옆에 있는 의자 위에 올려져 있는 요 모습을 제가 컴퓨터를 세팅하면서 목도한 거예요. 그랬을 때내 마음에 밀려오는 감사가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이전에는 많이 푸시했어요. 짜증도 많이 났어요. 매번 매주 있는 일인데, 내가 만약에 분주한 가운데 막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요 영적인 부분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드러나는 요 일상의 일들을 그냥 흘러보내는 요일 가운데서는 참 많은 힘이 없는 이런 일로 점철이 돼 있었는데, 하나님을 실제로 바라고 인정하고 존재하시는 분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시는 창조주로서, 내가 믿는 이 믿음의 매 생애마다 마땅히 내가 해야 될 부분들이 비춰지고 드러날 때, 그 일을 묵묵히 내 힘이 부족할 때는 주님께 구하면서 했을 때, 실제로 예전에 내가 그렇게 말을 하고 가르치고 요구하고 했던 일들은 안 됐어서, 더 내가 말을 많이 한 만큼 그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서로 간에 더 원망과 시비와 불평이 끊이질 않게 했는데, 하는 말이 거의 더 없이 잠잠했을 때, 말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성령이 하신 말이 들려져서 결과가 나타나는 거야. 이랬을 때이 결과를 통해서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내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내 마음의 감사가 더 밀려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 직전에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분명히 하나님은 하십니다. 왜요? 계시니까요. 왜요?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래서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그 약속을 주신 분을 의지하고 바라고 앙망하고 부르짖었을 때, 우리는 그분께로부터 반드시 상을 받습니다. 새 힘을 받습니다. 우리의 매일 일상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그걸 잘 감당하고 기쁨으로 할수 있도록 힘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 시간에 로마서 8장 15절에 있는 요 부르짖는다 요 말씀이 있습니다. 요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아침에 제가 깊이 이렇게 이해를 받으면서 감사한 시간을 가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그 이전에 성령의 역사를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 또 성령을 쫓는 사람, 육육신을 쫓는 사람, 또 육신에 있는 사람, 성령의 영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여기에서 보면은 분명히 우리 안에는 두 역사, 두 존재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어지는데 내가 누구를 쫓는 요 일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두드리는 일이, 그 음성이 바래지는 일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8장 15절에서는 이미 우리에게 영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과거형이죠?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가 부르짖느니라. 아버지, 아버지 하고 부르짖는데, 이 부르짖음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외관적으로 이 부르짖음이고,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여 부르짖는일까 하는 생각을 묵상해 봤습니다. 요 다음 절에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로, 우리 영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영이, 나눠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데, 그 영,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과 우리 모든 피조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영을 조차 우리가 부르짖고 의지하고 배우고 요 일을 일상에서 했을 때 성령의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데, 이 증거하는 일을 어떤 것을 통해서 하시냐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은 보이는 것일까요,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은 이 약속을 바라죠. 약속이 이루어질 걸 바라고, 내게 주시겠다라는 어떤 선물이 있으면 선물이 내게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그 모든 약속들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진들이 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증인들,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분에게 나아가서 구했을 때에 약속하신 그 축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살았던 요 증인들, 이 선진들이 이 믿음을 통해서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도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모셨을 때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하신 이 증거를 믿음을 통해서 선진들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믿음으로 그 증거를 얻은 삶을 산 노독들을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6절에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슨 일인가를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존재하시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분명히 드러나 있고 또 우리로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천연계를 통해서 사계절 내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창조주이시며 말씀하고 계시죠. 그 창조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천지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이 죄로 하나님과 단절되고 이 육체가 돼버린 하나님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이 육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신 창조주 예수님께서 이 육체 안에 임하시고 행위하셨습니다. 그 말은 이 육체, 모든 각 육체, 이 죄인이 되어버린 이 육체 안에 임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여 계시며 우리 문을 두드리는 일을 모든 각 영혼 안에서 하고 계시는데 성령이 없이는 이 구원에 참여하는 일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이 구속,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있는 우리 인간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 이 죄인들을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이 구속을 십자가를 통해서 그 승리하신 일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와 생애와 십자가의 그 승리를 통해서 베푸신 이 구속이 각 육체가 돼버린 자녀들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하늘 성소, 지금은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봉사하시는데 그 일이 내 안에 효력이 있게 이 육체가 돼버린 요 사망 안에서 효력이 있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고 보내주셨고 그 약속을 믿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을 믿음으로 모시고 행해했을 때에 우리가 그 약속을 만질 수 있도록 증거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그 일, 그 기쁘신 일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믿음이냐고 하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할지며 또한 계시기 때문에 어떨까요? 계시기 때문에 그 음성이 들려지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것을 믿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감각적으로 느껴지지 않더라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계신 것을 믿고 내 안에 믿음을 믿고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인생 앞에서 모든 희노애락 또 불안, 공포, 질병, 두려움 모든 일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하고 불렀을 때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두 가지를 믿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선진들은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또 그분께 구하고 또 구했을 때 들으신 것을 알므로써 얻은 줄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요 모든 생애마다 성령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 그 증거를 얻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요 믿음, 요 부르짖는 것, 믿음이 없이는 부르질 못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부르지 못한다고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않고 어찌 믿으리요?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말씀을 믿는 자들은 그 말씀이신 분을 내 안에 계신다라는 그 분을 믿는 믿음으로 부르게 된다라는 것, 부르짖게 된다라는 것. 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냐면은 사단은 그때 우리를 부르지 못하게 의심하면서 유인하는 그 시험으로 흑암을 뿌리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 유인하는 내 육신을 통해서 유인하고 시련하고 유혹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그 흑암. 죄책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내 스스로 나를 좀
해계도 또이 죄책감을 무마시키는 이런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하게끔 하는 그 모든 관계가 펼쳐지기 때문에 그거에 내 감정이나 내 육체의 어떠함이나 이 공포나 이럴 때일수록 더욱 말씀하신 그분이 은혜 가운데서 더욱 충만히 임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흔들리지 말고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잠잠히 기다리면서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아버지, 이 말씀에서 말씀하신 내 안에 계신 걸 믿습니다. 하고 더욱 부르짖었을 때요. 분명히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왜요? 계시기 때문에. 계신 분은 자녀가 계신 걸 믿고 부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듣는 분은, 인자하신 분은 들었기 때문에 부르는 이에게 약속하신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여 부르짖는 일을 하는 실물의 교훈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요, 중풍병자 얘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보면은,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들을 친구들이 이렇게 데리고 오지요.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저희 믿음을 보았다고, 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믿음을 보시고, 저희 믿음을 보시고. 어떤 믿음이냐 하면은, 요 믿음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 이 육체를 쓰시고 타락한 육체, 우리하고 좀 다른, 좀더 거룩한 이 육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출생 때부터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예수님은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이 육체가 돼버린 타락한 육체가 돼버린 이 자녀들을, 죄인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체로 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 동안에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감동과 그 성령의 호소에 연합돼서 이끌리고 그 증거를 받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보여지는 외관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이라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시험을 계속 주었습니다. 유혹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의 호소에 연합하는 그 믿음의 일들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일을 기쁨으로 받고 너 약속대로 축복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요 중풍병자에게도 이 중풍병자는 침례 요한의 침례의 기별과 회개의 기별과 또 예수님이 침례 요한이 말씀하신 그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성령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들려지는 그 음성을 이 중풍병자도 들었고 그 친구들도 들었습니다. 이 마음이 호소하시는 그 음성들을. 그래서 중풍병자가 낙심하고 있을 때이 친구들은 중풍병자를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메시아 되시는 그 약속을 같이 나누고 용기를 주고 우리가 자네를 예수님 있는 곳으로 우리가 데려다 주겠네. 요 믿음. 자네는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의 회복의 능력으로 창조의 능력, 치유의 능력, 구속의 능력으로 회복될 수 있네. 이 믿음을 성령이 주신 그 믿음을 받고 요 믿음으로 이 친구를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소자야 안심하라. 외관으로는 중풍병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은 이 육신의 질병에서의 회복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더 좋은 것, 죄의 병. 하나님에서 단절되어 생명이 없는 사망에 처해서 요 사망의 생명 안에서 시름하고 있는 이 죄의 병든 우리의 실상을 아신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그 깊은 속, 그 고뇌와 수고와 짐을 아시기 때문에 바로 말씀을 하십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중풍병자는 요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떨까요? 믿음이 있었고 예수님의 음성이 성령을 통해서 들려졌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믿음이 시작이 된 이 중풍병자. 그동안 생애 가운데 제약적인 방종의 사단에 의해서 그 종되어 그 죄된 삶을 삶으로써 결국 이 육체의 중병에까지 이르게 되는 요 일에서 성령의 역사는 이 중풍병자에게 단지 이 외간에 요 중풍병에서의 노임을 받는 요 소원이 아니라 실제적인 이 죄의 문제에 예, 요 깊은 이 심령을 호소하는 이 두드름에 반응한 요 중풍병자의 마음에는 중풍병이 나았으면 좋겠다 이 소원보다도 이 죄의 병, 나를 억하고 힘이 없게 하는 죄책감에 눌리는 요 중풍병자 마음 속에 이 짓눌린 요 수고를 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는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이 중풍병자는 어땠을까요? 그 믿음이 있는 이 중풍병자 마음에는 그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도 말씀으로 하시고 구속도 용서도 말씀으로 하십니다. 이 말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받았을 때 이 중풍병자 안에서는 죄사함을 용서가 이루어지는 기쁨이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때 그 옆에 있던 서기관들이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요 사람이 참담하다 하는 생각을 품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요 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그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요 사람들은 성령을 좇아서 인도함을 받고 있지 않고 육체 이 자아를 통해서 이끄는 이 육신을 좇는 육신의 생각을 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단이 주는 그 유인 가운데서 시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담하다 이런 생각을 마음에 갖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은 그 마음을 아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느냐. 악한 생각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사단의 생각, 사단의 마음을 품음으로써 성령을 거절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그 마음의 상태를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과 또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씀 이 말 중에 무엇이 쉽겠느냐 어떤 것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보여지는 요 외관만 보기 때문이었대요.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을 봤을 때는 대단히 놀라고 반응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육신의 병의 회복이 아니라 어떤 것입니까? 마음의 회복, 마음의 쉼, 죄의 종된 삶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있는 이 합평을 누리는 요 기쁨, 요 축복. 이게 더 우리에게 필요하고 절실한데 사단은 끊임없이 이 육체로 이루어져 있는 어떤 축복을 유혹해서 그것이 전부 있냐 우리 마음을 유인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이 말이에요. 육체의 질병을 회복하는 능력도, 우주를 창조하는 능력도, 죄를 용서하시는 요 능력도 사람의 능력으로 할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창조의 능력이고 창조의 말씀, 이 말씀의 능력이 그렇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요 사람, 사람으로 이 육체로 임하였지만 나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창조주라는 창조주로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낮추고 나를 비우고 신성을 사용하지 않고 너희와 똑같은 육체 안에 임하여서 나도 너희와 똑같이 아버지의 말씀만을 의존하는 그 믿음, 하나님의 능력만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너희와 똑같은 육체 안에서 이 사단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이 완전한 이 순종을 이루어 줌으로써 너희도 성령의 능력과 창조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와 같은 삶,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죄 없는 삶을 살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여기에서도 내가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임하여 있지만 나타나 있지만 나는 이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여 어떤 말을 합니까? 알게 하려 하노라.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중풍병자에게 처음 인자야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창조의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이 중풍병자는 죄 용서함으로 이르러 오는 합평과 기쁨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요 칭의의 기쁨을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은 보여집니까? 안 보여집니까? 보여지지 않죠. 하지만 이 중풍병자가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던 그 힘이 없는 마음에서 요 일이 이루어졌을 때 자세히 눈여겨보는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난 변화를 이 중풍병자의 얼굴과 이 표정과 분위기로 알수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사단의 유혹 가운데, 충동 가운데,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한 성령의 감화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하시니 중풍병자가 곧 일어나 자기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걸 보고 우리들이 사람에게 이런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나니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은 이두 가지를 믿어야 할지니 어디에 계신 것을요? 내 안에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계시면서 내가 모든 삶 가운데서 인생의 나의 일상의 모든 어려움, 환난 가운데, 공고함 가운데 예수님을 부르고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고 엎드릴 때에 나를 도우시는 분으로서 상 주시는 분으로서 믿어야 할지니 이 중풍병자는 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정말 부르짖을 수 없는 입장에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의 성령에 베푸시는
그 은혜를 많이 받고 보이지 않았으나 그 은혜가 부어지는 그 장면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습니다. 외관은 전혀 그 은혜가 없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하시는 일을 여기서 우리가 또 만들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15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땅, 그러니까 거기는 이방인이 사는 지역이죠.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거기에 가난한 여자 하나가 예수께 이렇게 나오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가난한 여자가 소리 질러 이르되 소리를 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소리 질러. 큰 소리로 질러서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다윗의 자손이 주라고 인정을 해요. 가나안 여자가요. 이방인 여자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고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도 그 메시아가 인성을 쓰시고 약속대로 오셨는데도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데 이 가나안 여자는 이 메시아를 알아봅니다. 주, 창조주, 주.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그큰 소리로 부르짖는 요 소리에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사단은 요 우리가 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으로 우리 말씀 각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었을 때이 영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를 깨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하시는 모든 생애는 외관과 달리 깊은 영적인 사단과의 치열한 한 영혼을 이 죄인의 소유권을 두고 싸우는 큰 전쟁이 이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 일을 지금 다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지도를 구하고 듣게 되면 이런 말씀이 더욱 들려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사단은 이 가나한 여자에게 이 믿음을 행사하지 못하게 유인하는 흑암을 계속 뿌렸을 것이고 또 제자들 안에서도 그동안 잘못 배양 들어오고 잘못 배워온 이 진리에 대한 왜곡된 또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잘못된 그 지식들을 사단이 준그 지식들 그 생각들을 이 육신을 통해서 불러일으키면서 오해케 하고 그걸 품게 하는 요 유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가나안 여자를 통한 하나님의 이 축복은 이 가나안 여자 한 여자에 대한 게 아니라 제자들의 잘못된 그 이해들을 책망하시고 깨우치시는 또 지금 우리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 대한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품성과 이 구속에 대한 잘못된 지식들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우리 각 심령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예수님은 요 가난 여자가 큰 소리로 질러서 말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 그리고 요 가난 여자도, 요 겉으로 흉악히 귀신 들린 자기 딸에 대한 치료를 호소하고 있지만, 결국 요 마음의 성령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오고 이러면은 습성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죄책감에 의한 어떤 고통이 있습니다. 요 부분에 하나님의 그 긍휼을 받고 용서함을 받지 않은 상태는 사단은 요 죄를 들추기면서 이 죄의 징벌로서 내가 요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실현하는 시험을 하기 때문에 이 가나안 여자도 분명히 그런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차단하는
그 사단의 유인 가운데서 불굴의 믿음을 행사하면서 이방인 여자로서 이스라엘의 메시아라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자부하는 그런 지식들을 팽배한 이 무리 가운데 나와서 계속 큰 소리로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소리를 외면하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그걸 당연한 처분인 것처럼 예수님이 저렇게 취급하시는 게 당연하다고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고 와서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 청하여 이르되 주여 보소서 저렇게 무리 가운데서 우리 귀에서 시끄럽게 소리 지르니까 돌려 보내소서 하고 이렇게 청합니다. 이랬을 때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겉으로 외관적으로 더 모자비한 것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시니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소리 지르는데도 무관심하게 반응하시는 분. 그리고 또 제자들이 와서 돌려보내라고 말하는 요 형편, 요 분위기 가운데서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라고 약속하셨으면서 지금 어때요? 전혀 그 품성하고 다른 모습으로 비춰지고 이걸 유혹해서 사단은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케 하는 그 흑암을 뿌리는 요 무리들 가운데서 이 여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앞에 나와서 더 엎드리고 절하며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외관상으로 큰 소리로 부르짖지 않고 처음에는 부르짖었습니다. 큰 소리. 하지만 그 마음의 성령으로 은혜 가운데 위로하시고 만지시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그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니까 이제 이 자녀는 어떻습니까? 크게 부르짖을 필요가 없습니다. 더 가까이 나와서 절하며 주여 나를 도우소서 탄원하십니다. 이 믿음을 보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그 믿음을 더욱 부추기는 이 성령에 보이지 않으나 분명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신 이 말씀대로 이 보이지 않는 이 성령의 은혜를 베푸시는 가운데서 외관적으로 전혀 그런 일들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자녀의 상에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옳지 않다, 이 말씀을 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그랬을 때이 여인의 믿음을 보세요. 사단은 이 안에서 어땠을까요? 네가 들었던 그런 분이 아니야. 요 유인을 하면서 포기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또 대적하게 하려고 요 보시오 당신이 이렇게 인자하다고 해놓고 뭐 이런 식으로 대적하게 분노하게 성내게 하는 그런 이 육체 안에서 유인하는 충동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이 말씀을 믿는 의존하는 사단이 흑암을 뿌리는 요거에 개의치 않고 더욱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행사를 합니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요 말을. 그럴 때 예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 그 딸이
마음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시로 예수님의 창조의 말씀은 그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지체함이 없이 바로 창조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도 말씀으로 하시고 이루어졌고 또 이 용서하시는 일도 말씀으로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성경의 말씀들이 주어져 있죠. 요 모든 말씀을 내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내가 믿었을 때 그 창조의 능력은 용서의 일은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은 대로 될지니라. 네 소원대로 될지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요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 보면은 마태복음에 20장에 보면은요. 20장에 32절에 보면은 31절에 30절에 보면은 또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소경이 있는데 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 소경이니까 눈이 안 보이는데 사람들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거, 지나가신다는 거. 그래서 이 소경들이 소리 질러서 이제 주님을 부릅니다.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여기도 뭐라고 얘기해요? 주인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원함을 들어주시는 요 믿음을, 개인적인 이 믿음을 행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랬을 때 무리가 막 꼬집습니다. 잠잠하라고, 시끄럽다고. 그랬더니 이 둘이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포기하지 않아요. 사단이 주변에 윽박지르는 요 사단, 사단의 부추기는 요 대리자들을 통해서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고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흑암을 뿌리고 실현했지만 개의치 않고 성령의 이 마음이 호소하는 것을 두드리는 것에 붙잡는 이 믿음을 통해서 더욱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와주셔서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로 받아들인다는 것. 침례자의 기별과 침례 요한의 그 회개의 기별과 또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들려지는 천국의 복음을 듣는 요 일들이 분명히 있었겠고 또 그 이끄심에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해서 요 둘을 통해서 지금 역사하시는 요 보이지 않으나 분명히 계시는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복을 원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축복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희를 불러 가라사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대 주여 우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민망히 여기사. 예수님은 우리의 실상을 실제로 아십니다. 우리의 외관의 어떤 것을 통해서 보시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의 사단의 속박 가운데서, 죄의 병 가운데서 쉼이 없고 평안이 없고 그 죄의 무게 때문에 짓눌려 있는 우리의 영혼의 핍절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주실 분으로 믿고 부르짖고 구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의 기쁨을 만지게 하십니다. 예수께서도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좇으니라. 여기서도 보면은 쫓아간 게 아닙니다. 예수의 외관을 쫓아서 쫓아간 게 아니라 요 믿음의 일, 이 좇는 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일, 그 품성을 맛보고 체험함으로써 죄 용서하시는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누구든지 나오는 자들을
아무도 내쫓지 않고 자기에게 나오는 자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며 이 긍휼에 참여한 자들은 이 긍휼을 더 사모함으로 이 좇는 일이 믿음의 일이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그 용서의 기쁨을 보고 만지고 그 용서 긍휼을 베푸신 분을 쫓아가면서 더 알아가는 요 일로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이 신앙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매일의 일상에서 이 믿음의 일들을 몇 가지 실물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는데요. 여기 이세 주인공들을 보면은 믿음은 원함을 통해서 믿음이 행사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정말 원하느냐 이 말이에요. 누구를요? 이 메시아를. 실제로 내가 지금 이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죄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우리가 실제로 성령을 통해서 듣고 이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어서 완전한 하나님의 평안, 의의를 체험하면서 살기를 원하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주여 우리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이 육체의 눈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것을, 용서하시는 것을 만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속에 탄원, 부르짖음. 요 부르짖음이 있는 자들은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도 보면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자는 오라 할 것이요. 원하는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도, 원하는 자,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분명히 외쳐지는 음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음성을 원하고 또 듣고 하는 일도 있다라는 거죠. 목마른 자들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여기 보면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듣는 자, 원하는 자, 원하는 자는 올 것이요.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 말이에요. 원했기 때문에 어떨까요? 우리는 원한 것이 주어질 때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분명한 이 축복의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이 우리에게 만져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의 원함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아닌 다른 것을 내가 원하고 있을 때, 만약에 하나님이 네 원대로 될지어다 했을 때, 만약에 그 원대로 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정말 큰 낭패가 될 것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내가 사망의 길에 있으면서 사망의 것을 추구하고 있으면서 예수님한테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네 원대로 될지어다 사망으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길이 참아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용납하시면서 오래 참으시는데 그 오래 참으시면 우리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모든 일 가운데 이 구원, 긍휼을 입는 이 용서의 기쁨에 참여케 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무한하신 능력과 은혜와 풍성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분께 우리의 모든 전 존재를 의탁드리고 우리를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소원을 가지고 우리 모두 엎드리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